현재 어 팔레온공생의 판변 지리에 바탕이 되는 겁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공민사 일방적 잔금 현지급과 계약 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5662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고요. 원고는 분양권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제 분양권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해제를 했는데 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행 청구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2020년 11월 3일 날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중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잔금으로 21년 1월 4일 날 9천만 원, 그리고 시공사의 잔전 분양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 1억 8천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근데 중도금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계약서에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원고가 2020년 매수인이죠. 11월 9일 한 6일 정도 지나서 축생신이라는 문구로 4회에 걸쳐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피고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보낸다는 말도 없이 그냥 보낸 거죠. 피고는 이 11월 13일 날 원고의 송금 사실을 알고 반환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2020년 11월 23일 날 배액을 그러니까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에다가 그 2천만 원 또 보낸 거 있죠. 그래서 6천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을 해제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원고의 배약 그 배액을 공탁하면서 한 해제가 유효한지 그러려면 11월 9일 날 2천만 원 송금한 것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565조에 계약금 배액으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행의 착수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대법원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행의 준비만 하는 것도 안 되고 이행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것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의 준비까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행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잔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한 기한의 이익도 부여되므로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잔금 기일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매도인은 그러니까 매수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이 매도인에게도 필요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잔금 지급기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고가 아무런 고지도 없이 잔금의 5.2%에 불과한 2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을 하고 또 피고는 이걸 뒤늦게 알고 반환 사유를 표시했다면 이거는 그리고 또 매도인은 피고인에게도 1월 4일까지의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행이 착수로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의 배액 제공과 함께하는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계약 해제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지만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판결은 논리가 된 걸 잘 봐야 됩니다. 즉 2천만 원을 준비한 걸로는 이행의 준비로 착수로 볼 수 없지만 일부라도 보냈으면 이행 착수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잔금 지급 기일이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는 지급 기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매수인이 그 일부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행 착수를 한 걸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라고 봐서 이행 착수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배액 제공하고 계약 해제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례는 그 논리 과정을 꼭 이해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인의 판결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 법인사 국정원 대변인의 종북 사이트 발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84513 판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이트 운영자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정원이죠.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습니다. 즉,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2013년 1월 28일 날, 국정원 대변인과 인터뷰를 한 후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국정원 종북활동 가능성 많은 사이트 감시, 우리 역할. 이라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중에 그러면 이 사이트가 종북 사이트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뭐라고 하냐면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사건 사이트가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라고 답변합니다. 이 원고는 이거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1심은 기각했지만 2심은 인용을 됐었죠.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에 상고를 한 겁니다. 즉, 이런 국정원 대변인의 이런 이 사이트는 종북 사이트냐라는 답변에 있어서, 종북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종북 활동이나 그 종북 세력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면 그런다. 이렇게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단순히 종북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진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종북이라는 표현은 가변적이고 의미를 객관적 확장하기 어렵다. 대변인의 발언은 유보적 잠정적 판단 내지 의견이고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 표현의 대상이 사이트 운영자인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인정 안 했습니다. 뭔가 좀 꺼림칙하죠? 뭐가 꺼림칙합니까? 이 발언은 발언의 당사자가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대변인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일반인이 이 사건 사이트가 종북 사이트라고 말한 것처럼 판결한 겁니다. 이 대공 수사 담당자가 특정 사이트를 종북 사이트라고 한 경우는 단순히 정치적 의견 표명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넓게 인정한 경우는 매우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사건 사이트가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라는 말은 아무 사이트나 어떤 뭐그 게시판도 다 이런 종북 사이트이고 국적으로 된다는 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은 분명히 이 지금 말은 이 사람은 국정원 대변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이트에 대공 수사의 혐의점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사이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대변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종북 세력이나 북한 연계된 인물을 감시할 사람이지 그 사이트를 감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트를 마치 종북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사이트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판결은 매우 이상한 판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발언의 당사자가 국가기관이 국정원, 그것도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대변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봐서 매우 이상하고 이런 판결은 대법원이 현재 굉장히 보수적인 성과를 띠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판결이고 언젠가는 이런 판결은 파기돼야 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온 법인사 상속재산 파산 절차와 김기영 퇴직연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28509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퇴직연금 청구 소송인데 원고는 파산 관제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망인,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파산이 신청이 돼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선정된 거죠. 선정됐는데 그 파산 관제인이 망인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심에서는 파산관이 이겼는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A는 이제 피고의 회사 재직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피고 회사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채권자나 상속인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고는 A의 파산 관제인이어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파산 재산, 그러니까 망인의 재산인 퇴직연금을 파산 재산에다가 넣어서 그 재산에 넣으면 이제 채권이 다 포함되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산 재산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채권자에게 가져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파산 재산이 아니게 되면 그거는 파산 관제인이 관여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상속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파산 그 관제인으로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거죠. 문제는 망인 명의의 DB형 퇴직연금은 파산 재단에 속하는가? 파산 재단에 속하면 망인의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파산에 속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파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개인 파산과 회생에서는 압류 금지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에서는 압류 금지 재산이 있죠. 재산에 대해서 급여 2분의 1은 압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당연히 본인이 생활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압류도 금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압류 금지 재산은 상속 재산 파산 절차, 상속 재산 파산 절차라는 건 뭐냐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가 있죠. 그래서 상속 채무가 많으면 통상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와 별도로 상속 재산 파산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망인으로 빌려줬는데 못 받았는데, 이걸 보니까 파산 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서 얻는 게 낫겠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 재산을 싹그 확인해서 거기서 채권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채권을 만져야 되는데, 이런 상속 재산 파산 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압류 금지 규정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먼저 설치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러나 피상속인 및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정착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 금지 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창작돼야 되는데, 퇴직급여법은 급여는 2분의 1만 압류 금지인데, 퇴직급여는 전액이 압류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에게 있는 그 퇴직급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거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심은 그런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속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가져가서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법원은 이거는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사망자인 상속인에게도 생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파산자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반적인 퇴직금은 2분의 1에 대해서 압류금지를 하지만,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연금은 전액에 대해서 압류금지가 됩니다. 이건 퇴직급여보장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사망할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대법원은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채권보다 더 보호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개인회생의 압류금지 채권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파산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게 되면, 이전에는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도 하게 되면 아예 퇴직급여는 유족들이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어떤 게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속 포기, 그다음에 한정 승인, 이거 말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 정도는 유족들이 따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비상장 주식 거래 손해와 손해액 범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86335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당 청구 소송이고요. 주식 매매된 것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당입니다. 원고는 주식 투자자고, 피고는 주식 방송의 패널이었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다시 이긴 거죠.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피고가 출연하는 그 방송의 증권 방송 같은 게 출연하는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피고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4월경에 피고가 진행하는 증권 방송에 평생회의로 가입비 1,30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피고가 추천한 종목 19개의 회사의 장외 주식 4억 원 상당을 매수했고, 그 중에 3억 원, 3개 회사 주식 매수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허위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나를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그 3개 회사 주식에 관련된 매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원고는 이 사건 운영 회사로부터 수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했고, 피고에서는 상당한 차액을 이익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권유로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 자체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했고, 결국은 회사는 그걸로 이제 차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위 매수 가격을 허위 정보를 제공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거다라고 해서 그 매도의 금액 전체를 손해배상이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피고의 기마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주식 매수 대금인지 아니면 적정 가액과의 차액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냐면,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위법 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 있었을 재산 상태와 그런 그 기망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나온 현재의 재산 상태, 이두 개의 차이가 재산상 손해인 겁니다. 근데 가격 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재산상 손해는 취득 당시 객관적 가액 상대를 공제한 차액이 재산 손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대방의 기망회가 없었다면 아예 사지 않았을 거다. 애초에 절대 사지 않았을 거다라고 한다면 매수대금 전체가 손해액이 될수 있지만, 기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수 수 있지 않냐? 이러면 그거는 적정가액의 차액이 손해라는 겁니다. 원고는 피고 추천 종목 19개 중에 3개 주식만 기망행위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3개 종목에 관한 부분에 관한 가격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적거나 했다고 해도 샀을 거래요.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없었으면 아예 안 샀을 게 아니라 적정 가격이 됐다면 샀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적정한 가액에는 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가액과 기망에 의한 차액, 그 차액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자료 제출을 불응하고 있죠. 정확히는 이제 불응이라고 대본에는 써 있긴 한데, 뭐냐면 시가 감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외 주식은 장내 주식과 달리 적절한 그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시가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가 감정을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와, 3, 4천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전부의 가치를 다, 그러니까 M&A 할 정도의 그 회사 실사를 해야만 그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객관적 자료 요축을 불응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매수대금 전액은 손해가 아니고 차액이 손해인데, 원고가 그 차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을 불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패소가 되는 거죠. 이 비상장 주식의 객관적 가치는 주식 시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근데 원고 매수 주식이 19개 종목 4억 원이라면 3개 주식은 1억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감정 비용이 청구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게 차액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은 더 적기 때문에 차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한데 감정금이 2,000만 원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결국 원고는 취득 당시 객관적 자료 제출을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패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 감정금이 더 커서 사실상 청구를 해봐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비상장 주식 매수이란 손해배상은 뭘로 보느냐라는 판례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모무정리의 삼변TV의 박한길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온 모민사 인도 집행 종료와 차인의 지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2913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건물 인도 소송이고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피고는 전 임차인이자 채무자이죠. 파기 환송되는데 내용 한번 보시죠. 이 A은행은 피고와의 대출 약정에 근거해서 원고를 대의하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원고에게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20년 2월 20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약정을 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이제 담보로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받으려면 건물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 A은행이 피고를 대위해서 해지 청구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반환 청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이런 명령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A은행은 그 건물을 넘겨줘야 보증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청에 따라 판결에 의해서 2020년 5월 20일 날 부동산 인도 집행을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근데 피고는 2020년 5월 21일 날, 그 다음 날 임의로 그 잔금 장치를 교체한 후에 다시 그 집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단 침입을 해서 형사 유죄 판결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로서 건물의 인도를 구한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정부 공공임대 주택에 있어서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대위에서 그래서 이런 그 해지를 한다든지 건물 명도 확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근거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 대위 청구에서 제대로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는 그 소송에서는 결국 패소하게 되는 거죠. 결국 피고가 A은행과의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원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있었던 경우예요. 있었는데 그거를 A은행이 대위한 그 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패소 판결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종전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냐면 원심은 종전 확정 판결의 근거인 명도 이행 각서, 그러니까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그 임대 보증금 담보를 하면서 명도 이행 각서를 써줬는데 이거는 무효이고 또 해지의 의사 표시를 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해서 원심이 잘못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심이 본래는 종전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에서 건물 인도를 판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임대인의 지위에서 건물 인도를 구하는 판결은 이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집행까지 됐기 때문에 끝났다. 그러니까 그 판결 그 대위 소송이야 판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나 집행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는 이미 종결 5월 20일 날 집행 종결로서 종결됐고 임대인 관계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5월 21일 날 다시 임의로 들어와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무단 침입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유권에게나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원고가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피고는 대항력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한 소액금융대출 시에 명도 이행 각서 같은 걸 써줍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대위각서도 막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이 사적 임대차에서는 이러한 각서도 가능을 하고 대위도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주택가에서는 이런 대위서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피고가 종전소송에서 이를 제대로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게란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집행 종료로서 피고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고 결국 원고와 임대차 계약도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정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 법민사 상급단체 입금 거부와 지휘 확인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4449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인천 미추홀구 축구협회장 지휘 확인의 소를 이 협회장의 미추홀
협회장에 당선된 그 사람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회를 상대로 미추홀구 축구협회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형성됐죠. 내용 보시죠. 인천 미추홀구 축구협회. 미추홀에 이제 축구협회가 있는데 이 축구협회에 21년 3월 29일 날 원고가 회장으로 당 선출이 됩니다. 근데 피고 이제 인천 그미 인천 그 체육회에는 피고가 21년 4월 19일 날 선거에서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 사유의 심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원고에 대한 회장 인준을 하지 않으면서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통보하는 거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미추홀구 축구협회 회장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얘네가 이거 임원 지위가 이상하다고 해서 재선거하라고 했는데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니가 나의 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1심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를 했고 원심도 항소 기각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은 이제 미추홀구 축구협회인데 이 사람이 미추홀구 체육협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거. 축구협회 회장 지위의 확인을 축구협회가 아닌 체육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문제 됩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상급 단체가 인준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회장이 이제 그 인준 거부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하나에 적용되는데 단체 임원 또는 당선인 등의 지위에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는 피고가 되는 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단체 그 자체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외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인준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상급 단체인 피고에 대하여 회장 또는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대법원이 인준 이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상급 단체의 인준 내지 승인을 받는 하위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당의 협회는 문제가 없는데 상급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다른 권고를 하거나 뭐 지시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지위 확인을 구할 때는 당의 그 선출된 그 협회를 상대로만 해야 되지 상급 단체로는 할수 없다라는 게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상급 단체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 자체에 대해서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인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분쟁은 유사한 분쟁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소의 형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임대판결TV의 박홍길이라고 합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판례연구입니다. 임대차 단독 중개와 중개 수수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4-252-162 판결입니다. 사건은 약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인중개사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중개 의뢰를 받고 나서 임대인이 원고에게 알선행위를 하면서 쌍방의 의사를 조정 전달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요거 좀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한 겁니다. 관리소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인력을 청해 가지고 뭐그 얼마로 할 거냐, 뭐 이런 내용, 입주일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 당일날 이제 원고가 작성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다가 피고가 기명 날인을 했습니다. 근데 원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5일 전에 처음으로 피고를 만났고 임대인이죠. 관리소장을 통해서 의사를 교환을 하다가 이제 계약 당일날 이렇게 피고를 만난 거죠. 그래도 만나주고 피고가 그 자리에서 수수료가 뭐 내야 되는 거냐? 이래서 얼마라고 하니까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이제 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차인의 의뢰로 알선행위를 한 공인중개사가 쌍방으로부터 어떤 일을 왔다 갔다 연락도 하고 막 조율도 하고 막 했죠. 이럴 경우에 임차인한테 중개수료 받는 건 당연하죠. 의뢰 받았으니까.
임대인한테도 중개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쌍방의 의사조정 전달 행위를 한 것만으로 임대인과의 중개의뢰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의 중개의뢰 약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인이 기명 날인 했다는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피고가 뭔가에게 희망글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약정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달라는 거는 그게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알려주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 합의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입증을 못한 거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서가 있었고 희망글 알려달라는 말도 있었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약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법원은 그건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도 그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중개 수수료 주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약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줄 필요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원건은 임차인의 의뢰를 받고 관리자를 통해서 임대인이 피고와 접촉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임차인의 의사를 조정 전달한 걸 맞지만 원고가 임대인이 피고로부터 중개료를 받거나 중개수를 지급했다는 약정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확인 설명서 기명 날인이나 금액 물어본 것만으로는 약정 성립할 수 없다는 거고 결국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쌍방으로부터 지급 약정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공무장님 판결 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 공인사 정관상 인사 해임 사유와 해임의 자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63537 판결입니다. 사건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 청구고요. 원고는 해임된 이사장이고 피고는 재단법인입니다.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는 사찰, 토지, 건물 등을 기본 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인데 원고는 2021년 1월 9일날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피고 이사와 감사들의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2년 3월 23일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합니다.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피고 이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해임 사유가 세 가지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이사의 직무상 부당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 감사 결과에 따라 3분의 2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감사 결과서에 보면 원고가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폭력 행사 등으로 현재의 부당한 행위를 했고 의사로 날인 거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했다는 거죠. 이게 직무상 부당해가 될 수 있는 여부는 이제 애매한 건데 원심은 해임 사유는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하면서 그 정도 해임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복귀를 한 거죠. 문제는 이제 해임 사유가 적용이 있다고 이제 본 거죠. 이 사람 여기 대부분 원심은 그런데 있는데 그게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니까 결국 해임할 수 없다라는 게 원심의 논리죠. 문제는 이렇게 법인의 이사를 해임할 경우에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그 정관의 제안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정관에 기재된 해임 사유에 대하여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을 하는 요건이 추가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법규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 두 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느냐? 그때 원심은 거기에다가 더 이상 신뢰관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을 어려야
재임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필요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정관 해임은 자유롭지만 정관에 있으면 해임 사유는 정관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해임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정도의 의미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원칙의 원칙인 거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원심의 법리는 잘못이다. 법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해임 사유가 있다면 할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보기에 직무상 부당해가 없다. 해임 사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원심은 해임 사유가 있지만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원고를 청구 이용한 거고 대법원은 해임 사유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에 정당하기 때문에 상고 기각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그래서 해지가 자유롭습니다.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의 이사 해임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면 자치별표에 따라서 정관상 해임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원칙과 예외 다시 원칙 이거 잘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장님 판결 뒤에 박준영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 법인사 계약 갱신 요구와 임차인의 해지 자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5867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 청구에서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제 임대인이죠. 임차인이 패소했다가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일부 이긴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2019년 3월 4일 날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2022년 3월 9일까지로 해서 보증금 2억, 월차인 168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끝나갈 즈음에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해서 22년 1월 5일 날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9일 날 계약이 종료가 되어 있는데 그한 달, 6개월부터 한달그 사이인 1월 5일 날 이제 갱신 요구 통지를 한 거죠. 그래서 원고는 2021년 1월 28일 날 갱신된 임대차 계획을 다시 해지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1월 5일 날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됐는데 1월 28일 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1월 29일 날 피고에게 도달됩니다. 이제 갱신, 임대차 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 해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30일, 그러니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4월 30일까지 월차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야, 너 3월 9일까지는 계약이 됐고 그때 이후에 해지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3월 9일부터 3개월인 6월 9일까지 해지했었음을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월차임을 공지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차익이 발생하는 거는 30일, 그러니까 4월 30일, 그 날부터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요한두한 달하고 한 며칠 정도 요 정도의 금액의 월차임을 피고는 더 공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원심은 해지 통지의 효력은 갱신 임대차 계약이 발생한 3월 9일 그때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3개월인 6월 9일에 발생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졸려준 건다 맞고 그한 달하고 열흘 분요 분에 대해서만 지금 다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 판결을 한 거죠. 이렇게 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그러면 그 통지가 도달한 때에 해지가 하는데 이때 이 통지가 도달한 것이 새로운 임대차 갱신 기간 이전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갱신 거절세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갱신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도달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은 갱신 계약이
진행하기 전인 3월 9일 이전인 1월 29일 날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3개월 후인 4월 29일은 갱신 계약 기간 중이죠. 따라서 4월 29일 날 해지 효과가 발생해서 계약이 종료됐다는 거죠. 결국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차임은 임대인이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원심은 계약 갱신 후에 계약 해지는 갱신된 임차차 계약 시작 이후에 통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본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갱신 후 계약 해지는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3개월이 지난 때가 계약 갱신 계약 기간 중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 중에 계약 해지에 관한 임대차 규정이기 때문에 도달은 임대차 기간 전에 했어도 효력 발생 시기인 3개월 후가 갱신된 임대차 기간 이후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이 사건이 갱신 전에 임대차 계약이 3개월이 만약에 될 때가 있겠죠. 그때는 임차인 아무 사유 없이 단독이 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됩니다. 결국은 갱신 후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날짜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장님 판결 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온 민사 본인 상고장 지출과 유지 보존 명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7122 결정입니다. 사건은 상고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 원고가 재항고를 했는데 원심 명령을 파기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서울 동부지법 2021나 35143 사건에서 23년 5월 12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23년 5월 26일 날 원고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날 원심 재판장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을 원심의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원고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재판장은 7월 10일 날 원고가 그 인지료와 그다음 송달료를 안 냈기 때문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상고장 각하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아니 소송 대리인에게 그 소송 대리인한테 보정 명령을 보낸 건 잘못했다. 나한테 안 보내고 상고장 각하 명령을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재항고를 하게 된 거죠. 원고는 그 소송 위임장에는 소송 대리인한테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은 부여한 바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원심 소송 대리인에게 상고에 따른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상고장에 대한 인지 보정 명령도 원심 대리 소송 대리인에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소송 대리인이 상고장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되겠죠. 근데 본인이 상고장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 소송 대리인에게 보정 명령 보내면 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 원하면 소송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신급 대리다. 이거는 꼭 원칙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신급 대리가 원칙이지만 상소에 관한 권한을 따라 받았다면 상고장을 제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지 보정 명령도 소송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은 인지 보정 명령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정 명령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고 상고장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인 거죠. 이 소송 대리인이 있어도 당사자는 직접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때 상고장에 대한 인지 보정 명령 등은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제기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실무는 어떻게 하느냐? 실무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일 경우에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상고 포기에 관한 확실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상고를 하고 나서 인지 보정 명령 기간까지 당사자한테 금액을 납부하거나 보내지 않으면 그때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으면서 종료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상고를 할지 말지 당사자가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일단은 상고를 합니다. 그럼 상고를 하면 일단 상고를 하고 아까 여기 사건처럼 인지와 송달료를 안 냈기 때문에 상고장 인지 보정 명령을 다시 변호사한테 옵니다. 그러면 다시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줍니다. 당사자한테 인지나 송달료를 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를 당사자가 안 내면
최종적으로 상고 안 하는 걸로 봐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상고장 각하 명령을 해가지고 종료하는 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호인이 당사자로부터 상고 여부를 왜 나한테 묻지 않았냐, 아니면 내 의사와 달리 상고하지 않았냐, 이런 컴플레인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물론 상고 포기 의사를 확실히 받으면 괜찮습니다. 이때도 조심할 것이 상고 포기 의사를 그냥 구두로만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자만 쓰시나 메일 또는 확실한 문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법조인의 판결TV의 박한규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온법 가사 사실혼 해소와 재산 분할 시가 기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무 11027 판결입니다. 사건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이제 상고를 했죠. 파기 항소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2015년 6월 16일 날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년 8월 11일경에 해소가 됐죠. 시작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8년 8월 11일에 해소됐다고 이제 이거는 다툼이 없는 거죠. 1심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2019년 11월 기준으로 해봤더니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심 법원에서 감정 촉탁을 다시 해봤더니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했더니 3억 5천만 원으로 각 산정됩니다. 그래서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3억 5천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시 건물의 시가 감정 기준일은 이렇게 변론 종결일 또는 그 즈음, 보통 시가 감정을 하면 그거를 이제 변론 종결일 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신급당의 그 시가 촉탁일 그때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언제로 할 거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라 하냐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로서 사실혼 해소 이후에 공동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후발적 사정까지 감안해야 하는 것이 공평한 재산 분할이라는 재산 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재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신 변론 종결 그 즈음에 촉탁 그 시가 감정일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이 사건에서 이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도 없이 해소된 이후에 사정까지 감안해서 변론 종결을 즈음으로 잡은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원심은 아마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판결문에 이걸 설시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처럼 이 사건은 사실혼이 언제 시작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상 공유 재산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원칙과 예외를 지금 원심이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원칙은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칙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반드시 심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의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 분할 제도의 원칙상 해소 시의 재산과 과액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 이후의 사정을 감안하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소 시그 대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 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 1심에서는 2억 5천, 2심에서는 3억 5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소된 날 2018년 기준으로 하면 더 낮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 감정 기준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조인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온 법조인 마약 사건에서의 취재전화 몰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572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이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대마 수수 흡연 및 그다음 필로폰 수수 투약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판결을 받을 때이 사람 이제 이 휴대폰을 통해서 마약 판매 사항과 이제 문자와 통화를 했던 거죠.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 반대 사실의 그 범행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된 거예요. 원심은 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이 사건 휴대폰도 같이 몰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 마약 범죄 사건에서 이 매수 과정에서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할 수 있는가? 그 몰수의 요건이 되면 다 몰수할 수 있는가? 몰수의 요건이 되더라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세 번은 뭐라고 하냐면,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 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나 범위, 물건의 실제 가치와 상관성, 동종 범죄를 실행한 위험성 유무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사건 휴대폰은 여러 사정상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는 크고, 이거를 몰수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재범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이 범행에 대해서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마약상과 한두 차례 문자와 통화를 한 거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비례 원칙상 몰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경우는 압수하는 경우는 흔히 있고 그러면 그 압수하는 경우에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 몰수의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몰수의 대상은 될수 있는데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비례 원칙에 적용을 받고 범죄에 이용된 정도에 비해서 피고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몰수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일반적 범죄에서는 휴대전화는 몰수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 목적으로 개설한 휴대폰은 몰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수십 개를 뭐 개설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 오로지 범죄만을 위해서 개설해서 이용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몰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이제 그 한두 문자나 통화를 그 전화를 했다고 해서 몰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법무대행 판결TV의 박한길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판례원고 형사 매드 파더스 사이트와 비방할 목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69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있는 명예훼손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 됐죠. 내용 보시죠. 이 이제 배드 파더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2018년 10월경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배드 파더스라는 이 사이트에다가 2018년 10월경에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회사,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A는 제보를 받기 위해서 사이트에다가 자신의 전화와 이메일을 게시를 하고 제보자로부터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거를 이제 그 사이트에 게시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에 관련해서 개별 그 당사자의 이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사적 제재를 한 건데 이때 이제 요것이 이제 사람의 그 명예훼손이 되느냐 그리고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비방한 목적이 있었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이 비방한 목적은 있지만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있을 때 과연 비방한 목적을 어디까지 볼수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냐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방한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 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주관적 모두 다 공공이익이라는 것을 적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 구성원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관련된 목사에 관련된 내용도 공공이익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뭐 동기 같은 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쌍방의 확인되지 검증 없이 일방의 제보와 자료 제공만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인 어떤 사정도 반영되지 않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이행기가 돌아가지 않는 양육비라든지 감액 합의돼가지고 감액된 내용을 지급했는데도 이것도 신상정보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보기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사람의 얼굴, 직장명, 전화번호 등 악용된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연 그 적시한 사실의 공공이익에 관한다라고 다 보기는 어렵고 즉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처럼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비방한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음 다른 절차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주관적으로 공익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비방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이 사건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는 이제 보면 최근에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공개는 그 사실 확인이나 공개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여 비방한 목적이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제도가 이제 배드파트 사건 이후로 이제 생겼는데 이때 이 명단 공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명단을 더 널리 알리는 방식은 사실 확인도 됐고 공개 결정 과정도 객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비방한 목적이 부인될 수는 있는데 이 사건처럼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형태로 신상 공개하는 것은 공익성 비방한 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법률 판단 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방범 대장에 대한 제보와 공연성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 2022도 1457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모욕죄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 이세 사람 모두 같은 정당의 당원이고,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구의원 의원이었고, 상대방은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방범대 대원이었어요. 이 피고인은 2019년 1월경에 이제 여성위원, 방범대장인 상대방을 알게는 됐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또 상대방은 그 피해자하고는 이제 방범대 대원으로서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피고인이 2020년 10월경에 이 방범대장, 여성위원장의 카톡으로 피해자의 간담회 참석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술꾼인 피해자가 송충이라 가있네요.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까이에서 대장님이 득볼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상대방은, 즉, 그 여성위원장, 이 사람은 피해자하고 거리를 두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명한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그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공연이 타인을 모욕할 때, 그때 이제 그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공연성을 인정할 거냐? 이게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일단 기본 원칙을 말하는 거죠.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수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기 때문에 검사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했을 때그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되고 내심의 의사, 행위의 행태, 상황 등 구체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범 대장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대원인 피해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취지로 평소 행실이나 평판에서 알려준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방범 대장이 이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범 대장이 그 대원의 신상이라서 알 수도 있고 또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정도로 끝난 것이지 방범 대장이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알릴 거를 전제로 또는 그걸 의도하고 한 거는 아니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를 판결한 겁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이 모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대법원은 한 명에 대해서 한 경우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명의 상대방이 전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이것다면 한 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공연성을 부정할 만한 유력한 요소라는 거. 그다음에 전파 가능성이라는 거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단체 대표자에게 제보하는 취지의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대표자에게 구속이라는 평가를 알려주는 것, 이건 전파 가능성이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행위자에게 전파 가능성이라는 고의와 인식 모두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 형사 사무소 위조와 대상용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178 판결입니다. 사건은 사무소 위조 및 행사로 기소가 됐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항고 기각됐죠. 즉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의 그 지지자들을 1만 명을 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315명의 허위 명의의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겁니다. 그냥 아무 이름을 써가지고 서명부를 이렇게 쭉쭉 쓴 거죠. 그리고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결국 하지는 못하고 결국 다른 행사도 따로 하지는 못하고 다만 이거를 그냥 그 자기 회사에 비치까지는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원심은 이 사건 서명부에다가 이제 뭐 아무개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썼다가 그 밑에 이렇게 연명 형태로 서명을 하는 거죠. 이 서명부의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 판결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사문서 위조가 에서 이 사문서는 어떤 사문서가 형사처벌이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허무인의 지지 서명을 하는 거 이것도 사문서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 하냐면 사문서 위조 행사의 객체가인 사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그림 도화를 말한다. 그래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이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거죠. 이 거래상 중요한 의미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개인적이나 집단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는 이런 사문서에 말하고 있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죄가 맞다는 거죠. 이 사문서 위조는 공문서 위조하고 다릅니다. 공문서 위조는 그 객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그 국가나 자치단체의 뭐 공적 문서로 발생된 문서는 그 내용이나 그 형식을 상관없이 다 공문서 위조의 객체가 됩니다. 하지만 사문서는 반드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그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즉 사실 증명은 열대 사실이라는 거는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은 나쁜 놈이다, 아니면 세종대왕은 뭐 언제 죽었다 이런 것들은 그런 문서를 내가 설령 어디다 썼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 서명부는 사문서 위조의 대상에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공문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꼭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군 형사 상세 압수 목록과 구체적 신속성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4년 1월 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모 385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제안고 사건이고요. 여인닷컴이라는 회사가 제안고를 했고 제안고가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세관의 그 특별사법경찰관이 2020년 6월 26일 날 1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에 화장품 219상자를 임의 제출을 받습니다. 임의 제출을 받고 그러고 나서 7월 8일 날 압수영장을 다시 집행을 해서 위그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이제 219상자, 저번 임의 제출 받은 거를 다시 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은 또 2020년 7월 3일 2차 압수수색 영장으로 화장품 9,523개의 상자를 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압수수색 때는 임의 제출 받았고 2차 압수수색 때 9,523개를 압수하고 1차에 임의 제출도 받았던 것도 7월 8일 날 다시 압수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영장이 압수할 물건에는 수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 포장 단위로 압수한 후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에 확정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압수 영장에는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압수할 그 대상이나 물건, 그다음에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압수하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시하는 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포장 단위로 압수한 후에 그러니까 수량 파악이 어렵다면 이렇게 압수를 해서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에 확정하라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관은 2020년 7월 4일 2차 압수에 따른 압수목록 작성 교부하고 박스 거기다 9,523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 그 내용에다가는 사후 확정이라고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장에 기재한 내용대로 이제 사후 확정하겠다라고 이제 간략한 그 목록만 교부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1차 압수 처분이 7월 8일, 1차 압수 목록도 그때 작성해서 이때도 수량 219박스 이렇게 되고 사후 확정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사후 확정을 어떻게 했냐는 문제죠. 세관은 2000년 7월 9일부터, 2020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80명을 동원해서 이 품명, 수량, 제조번호 확인하여 파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까지 압수물의 면세점 납품 여부 등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1항고인이 여의닷컴에서는 8월 13일날 세관에 1차, 2차 압수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물의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증거를 보냅니다. 그리고 9월 2일날은 상세 압수 목록 미교부를 이유로 환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 압수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고, 위법한 압수이므로 압수물을 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세관은 환부 청구를 하게 된 날로부터 그 이후인 9월 7일날 제1항고인에게 상세 압수 목록을 교부하고 9월 11일날 압수 화장품 23만 개, 9천 개 중에 15만 개를 돌려줍니다. 근데 이때 이제 9월 7일날 교부했던 압수 목록에는 물건명, 수량, 로트 번호, 세트 명만 기재되어 있고 제조사라든지 면세품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아까 사후 확정할 수 있다라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후 확정이라고 기재한 압수 목록을 했을 때 그러면 상세 목록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제출이 된다라고 해서 적법하다고 해서 유죄 판결 그 환부 신청을 이제 거부한 그 제한고 결정이 맞 그러니까 항고 그 준항고 결정이 맞다라고 본 거죠. 과연 교부 신기는 그럼 수사 맡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중에 줘도 되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압수 조서에는 작성 연원일 품적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게 돼 있고 압수 목록 역시 객관적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며 부당한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의 권리 행사 절차를 받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 목록은 그 권리 행사를 가능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는 대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 구체적인 압수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 목록 작성 교부 의무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 뭐냐면 이게 압수라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압수가 끝나면 곧바로 압수 목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 목록을 수사가 한참 지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고 이게 확실한 것 같다라고 할 때까지 안 해주는 거는 압수 자체가 수사 중간에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수사 중간에는 압수에 대해서 영장 집행이 있어서 즉시 목록을 교부하라는 그법 취지하고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 목록 작성 교부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 당시 구체적인 기록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래, 좋다. 사후 확정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7월 17일 무렵, 아까 말한 80명을 동원해서 모두 정리한 파일이 작성돼. 그때는 압수물의 품명 수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때 작성 교부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1항고의 환부 신청이 있은 이후에야 상세 압수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두 번의 압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압수 처분에 대한 것도 구분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1차, 2차 압수로 구분이 안돼 있으면 어느 물건이 혹시라도 위법한 압수 영장 집행에 대해서 압수된 건지를 확인한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그런 구분도 제대로 안돼 있고 시기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결국 1차 2차 압수수색은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위반으로 위협하여 취소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세관에 의한 과잉 압수가 흔히 발생합니다. 예, 박스 포장 등으로 구체적인 목록 없이 일단 압수했다가 수사가 끝난 후에야 압수를 돌려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는 압수 목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그 목록은 압수물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리 구제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세 목록 않거나 상세 목록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판례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여기서 세관의 압수가 그러면 통상적인 거와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세관의 압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실무에서는 세관이 이렇게 과잉 압수를 하더라도 다른 업무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6월 얼마에 압수를 했죠. 그 이후에도 계속 물건을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세관의 부당한 압수에 대해서도 잘 다투지 못하는 게 실무입니다. 이 사건도 특사경은 늘 하던 대로 했을 것도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문제를 안 삼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걸 다투게 되기 위해서 판례가 남겨진 건데 실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게 부당하게 해도 막상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2차, 3차 다른 압수 관련한 세관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본부장님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판례연구 형사 조사의 수법 등 발언과 몰래 녹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1월 11일이고요. 사건부는 2020조 1538 판결입니다.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법령이고요. 피고인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무죄 취지, 그러니까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담임교사로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해서 학교 안 다니다 온애 같다라는 등의 14회에 걸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수업 시간 중에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출해가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서 이제 유죄를 인정한 거죠. 문제는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 여러 명의 학생들 한 발언을 한그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는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가 해당하면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제14조 제1항에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거, 이거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이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반드시 비밀과는 동일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에 통신비밀 보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비밀만 보호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반드시 비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학생들 간의 수업 시간 중에 발언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명을 상대로 했다고 해서 대화자의 청취자가 다수였다고 해서 공개된 대화라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피해 아동인데 법정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자라는 것이 이 학생과 그 교사 간의 대화인데 이 학생의 법정 대리인도 그 대화자에 포함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법정 대리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대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는 원래부터 이 수업 시간에 그 대화자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 주체가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녹음의 주체가 피해 아동의 부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모는 수업 시간 중에 대화의 대화자가 아닌 제3자라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능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그것까지는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 판례는 그 부모는 대화자가 아니라는 걸 판단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대화자 중에 상대방, 그러니까 누가 내가 말하고 여러 명이 듣는다고 해서 그 대화가 반드시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된 대화인 것은 아니라는 걸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장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판례원 고 형사 국가유용자 배우자의 사실혼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4년 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7666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해서 파기 환송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74년 6월 28일 날 배우자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에 사망해서 86년 5월 23일 날 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제 그 86년부터 이제 국가유공자 배우자로서 이제 그 유족 급여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피고인이 95년 4월 12일경에 B와 사실혼 관계를 이제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족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유족의 지위에서 제외하게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고인은 그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하지 않았죠. 신고하지 않았고 2019년 9월까지 보훈급여금을 63차례 수령해서 한 1억 한 몇천만 원 정도를 받아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그 제외되는, 그러니까 유족이 될수 없는 사람이 마치 사실혼이 됐음에도 신고 안 하고 계속 받아간 거. 이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실혼 관계가 되는 거를 신고하지 않은 거를 과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수령한 거로 볼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원심은 그걸 봤죠. 이거 신고하니까 급여 수령한 거는 처벌할 수 있다. 대우는 뭐라 하냐면,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이 다시 혼인하거나 사실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에서 제외되고 총리령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보훈처장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유공자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거는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을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면서 적극적 방법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혼으로 인해 유족에서 제외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급여를 받게 되는 거. 이거는 적극적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판결은 유족 제외 사유인 사실혼 신고 의무 불이행이 적극적 기망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생사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민사상 책임까지 없다고 보는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건에서는 판례는 다만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판단하는 것이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환수 처분을 하고 돌려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도 뭐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민사 판결에까지 본건 아니고 형사 처벌까지는 할수 없다라는 게 내용이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